자, 오늘은 노란 나이프에 도전할 만한 가성비 나이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명은 헐타포스입니다. 헐타포스 나이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한 12,000원대에 헐타포스 크래프트맨 HVK라는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요 제품이 모라의 어떤 그 가성비에 도전할 만한 충분한 성능을 가진 또 가격 대비 모라 나이프의 동일 비슷한 12,000대 가격을 가진 나이프보다는 분명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그런 성능의 나이프라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나이프 또는 이제 도끼, 핸드 툴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기본적인 공구로서의 사용되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바로 요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그좀 저렴한 느낌이 들긴 하죠. 전통적인 어떤 스칸디 그라인드를 적용한 그러면서 현대적인 손잡이가 같이 결합된 그런 이제 좀 대량 생산을 한, 그러니까 모라의 일반적인 나이프랑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이 디테일 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이 크래프트맨 HVK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가의 모라 나이프들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 헐타포스 제품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헐타포스 OK4, 그건 헐타포스 헤비듀티 모델인데, 헤비듀티 모델은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손잡이고, OK4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실 바와 같이 크래프트맨 HVK와 동일한 기본적인 플라스틱 재질 위에 이 고무 그립이 가미가 돼서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격을 고려한다면 크래프트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가의 입문용 나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잡이가 이 OK4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먼저 기존 모라 제품보다는 좀더 나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 스펙은 경도 58에서 56, 카본 스틸이 사용됐고요. 그다음 날 길이가 9cm 조금 넘습니다. 날 두께는 2.5mm. 거의 비슷해요. 일반적인 그 모라 나이프의 저가 나이프들과 비슷합니다. 무게는 전체적으로 108g, 110g 정도이기 때문에 가벼운 편입니다. 진짜 가볍고 다루기가 참 좋아요. 날 길이라든가, 그다음 무게라든가, 손잡이, 이런 것들이 이 나이프의 실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쩌면 성능 부분에 만족시킬 만한 그런 기본적인 스펙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엣지 유지력이 좋아요. 우리 일반적인 나무를 다룬 작업에 있어서 무리하게 꺾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토닝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그 나무의 백이라든가 다듬기 후뭐 파내기 뭐 이런 작업들에서 날 손상이 그 정도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뛰어나요. 엣지 유력이 좋습니다. 경도가 56에서 58에서 60까지 끌어올린 걸로 나와 있는데, 경도가 무조건 높다고 좋진 않지만, 그래도 경도가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그, 카본 함유량이 많다. 그 엣지 유력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깨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만약 열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하지만 열처리 제대로 한 상태에서 경도가 58에서 60까지 나온다 그러면, 쉽게, 마모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경도가 높다고 좋은 칼은 아니지만 경도가 높은 칼은 낮은 칼에 비해서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이 칼은 충분히 저가의 가격이지만 검증된 열처리 방식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라의 동급의 나이프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분명히 좋습니다. 동급의 날에서는 큰 차이, 성능의 차이는 없어요. 날 자체에선 모라와 크게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가격에서 모라는 이런 손잡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플라스틱
칼집이 제공됐고요. 굉장히 탄탄하게 잘 물어줍니다. 쉽게 안 빠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능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 홀타포스의 대부분의 시스의 벨트 클립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분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상태에서 벨트를 풀지 않고 기존 벨트가 착용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착용된 상태에서 연결해서 딱 걸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완전히 폐쇄형 루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벨트 풀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가진 기능적인 벨트 루프입니다. 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견고하게 잘 안 빠집니다. 그다음 나이프 칼집 자체도 칼을 잘 물어서 안 빠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기능적이고 기존 모라보다 나은 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존 모라들도 이 벨트 클립을 풀리는 방식이 적용된 것도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고요. 자, 크래프트맨 딱 보시면 사이즈가 작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라의 511 가성비라고 하는, 이제는 얘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라의 가장 저가 모델인 511 모델과 비슷한 사이즈, 길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511 같은 경우는 두께가 2mm인데 얘는 2.5mm, 좀 더 두껍습니다. 대신 칼등의 각은 잘 안 세워져 있어요. 투박하게 저가의 모델들과 동일하게 칼등의 각은 안 세워져 있어서 파이스를 긁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쪽 부분, 모서리 부분은 각이 서 있어요. 가운데 부분은 투박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쪽 모서리 부분 한쪽 왼쪽 영상 기준 왼쪽은 모서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스트리 긁혀요. 긁힌 긁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로 가공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저가 모델 중에 파이어스트리를 긁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 손잡이입니다. 저가의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 그냥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버 몰디드, 그냥 저는 몰딩했다고 하는데 오버 몰디드 된 방식으로 고무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이건 그립감을 굉장히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미끌림 방지, 땀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미끌림도 방지하고 그립감도 아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고 작업 피로도 줄이고 그 다음 이 노출된 탱에서 이 땀에 의해 녹이 쓰는 것도 방지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풀탱이지 않더라도 이 지금 오버 몰디드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괜찮은 그립감과 성능을 주지만 여기에 한 번 더 이 고무로 다시 더 씌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플라스틱 만지는 거와 완전 다른 더 좋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요. 성인이 꽉 잡았을 때 한 손에 아주 편하게 들어오는 그 정도 굵기와 굴곡을 가지고 있어서 작업 피로도를 줄여주는 좋은 어떤 그런 장점이 됩니다. 확실히 날폭이 좁아서 날폭이 긴 부시크래프트 나이프에 비해서 침투력이 짧죠. 이건 초핑에 또는 바토닝에 불리한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계를 알고 쓰면 되겠죠. 한계를 이렇게 오늘 이제 방향을 자꾸 바꿔가면서 쓰면 되죠. 제가 지금 테스트한 건 이 엣지의 강도를 테스트한 겁니다. 강도. 이렇게 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들어가더라도 날이 쉽게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남들 가성비 막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작업하실 때 표면에 있는 흙 가급적 털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면에는 이 미세한 흙 조각 모래 알들 때문에 이 나이프에 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지금 방금 나이프 날폭보다 굵은 나무를 쪼갰습니다. 표면적인 날 손상 없어요. 자, 깔끔하죠? 바토닝 한번 해볼까요? 옹이가 있는 이 부분에 옹이가 지금 들어있는데 이 옹이를 쪼개면서 이 뒤틀어진 나무도 한번 바토닝을 해보겠습니다. 옹이 부분에 지금 걸렸단 말이죠. 방향이 완전히 꺾이면서 칼이 비틀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라도 버텨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정도만 버텨낸다고 해도 부시크래프트 캠핑 서바이벌 라이프로서도 손색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바통 해봤습니다. 예, 날선상 없죠? 없어요, 없어. 오케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히 모라의 저가 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딱 옹이분에 또 걸렸어, 옹이. 지금 옹이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봅시다. 과도 같은 걸 쓴다면 좀 조심을 하거나 이 정도의 나무를 대상으로 작업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나이프는 과도에 비하면 엄청 고퀄리티 고성능의 나이프입니다. 지금 이렇게 옹이 부분을 치고 나가도 표면적으로 휘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어요. 탄소광 재질의 이 엣지가 유절기는 상당히 뛰어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한번 베어보겠습니다. 깊게 파고드는 느낌이 있어요. 절삭감이 좋아요. 탄소광 고유의 절삭감이 느껴집니다. 같은 디자인의 스테인 재질과 탄소광을 써보면 탄소광이 왜 절삭감이 뛰어나다고 얘기하는지 공감이 됩니다. 체감이 돼요. 스테인리스는 좀 미끄럽다는 느낌이 들고 탄소광은 딱 물고 진짜 꽉 물고 들어가는 느낌이 강하고 각을 찾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모든 부분이 잘 세워진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일정 구간에 세워진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각을 세워준 건 나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샤프너라든가 숫돌 있으면 다시 평을 잡아주면서 각을 날카롭게 세워줘도 좋고요. 그냥 이 상태로 쓰더라도 불편함 좀 있지만 안 긁히지 않습니다. 보자, 긁힌.